필리핀스 안희섭입니다. 네,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답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패스트푸드 먹을 때 굉장히 괴롭지만 너무 맛있고요.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. 자신감을 가져라. 항상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겸손해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고 살았는데, 겸손도 너무 중요하지만 자신감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자신감 좀 갖고 좀 너의 하고 싶은 말을 똑바로 해라. 저는 자유. 저는 되게 구속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, 자유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많은 인터뷰들에서 얘기를 했는데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가이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, 그분의 철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전 사실 뭐 어떤 배역이든 안 가리고 다 하고 싶긴 하지만, 요즘 좀 드는 생각은 액션도 좀 해보고 싶고요. 그리고 약간 사회와 결이되어 있는 좀 소시오패스 느낌의 어떤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. 매번 새로 만나는 현장에서 모든 선배님들, 동료분들이 기대되는 그런 네, 사람입니다. 제가 아까 자유 얘기했잖아요. 구속되기 싫다고. 그래서 옷도 약간 자유롭게 입는 걸 좋아해서 박시한 티셔츠도 많이 입고, 좀 큰 옷들 혹은 슬리퍼 뭐 이런 것도 많이 신는 것 같아요. 정주행 해본 적은 없다. 근데 찾아본 적은 있다. 평상시엔 잘 안 보고요. 그냥 드라마나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어떻게 봐주시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는 편이에요. 네, 재밌게 보셨나요? 지금까지 안효섭이었습니다. 안녕.